표고버섯을 붓고나 갈비찜에 부속 재료로만 넣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손질하는 부위에 따라 세 가지 요리를 하려고 해요. 씹는 식감이 쫄깃해서 고기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과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식욕을 낮춰주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많이 먹어주어야 하겠지요. 표고버섯 밑둥 부분을 자르고 윗부분도 잘라주세요. 가운데 부분만 남기고 격자로 칼집 내어주세요. 풍미가 좋아 전복구이라 해도 믿을 버터구이 해줄 거예요. 밑둥 부분은 잘게 썰어주세요. 밑둥과 손질하고 남은 부분으로는 초간단 전자레인지 표고버섯 단호박 계란찜을 할 거예요. 윗부분은 채 썰어주세요. 채 썬 것은 단맛을 내는 대추와 함께 세집 계란 후라이를 할 거랍니다. 세 가지로 준비된 표고버섯에 소금을 뿌려 간이 배도록 해주세요. 마늘 10개 정도 슬라이스 해주세요. 바삭바삭한 마늘 버터구이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입니다. 슬라이스 하다가 남은 부분은 잘게 다져서 계란찜에 넣어줄 거예요. 프라이팬에 버터 10g을 녹여주세요. 중약불로 하셔야 타지 않아요. 먼저 마늘 슬라이스한 것을 넣어서 튀기듯 버터에 볶아주세요. 마늘 향을 머금은 버터가 표고버섯을 더 맛있게 구워줍니다. 마늘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가장자리로 피신시키고 가운데 전복처럼 위장한 칼집 낸 표고버섯을 구워주세요. 꼭꼭 눌러주세요. 후추를 뿌려주시려면 나중에 뿌려주시는 것이 향도 살고 후라이팬도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밑동 표고버섯 단호박 계란찜을 할게요. 이거 자체로 드셔도 맛있고 갈릭버터 구이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넓적한 내열 그릇에 소금을 뿌려둔 잘게 썬 표고버섯과 익힌 단호박, 계란 한두 개, 다진 마늘 한 큰술, 베이킹파우더 한 꼬집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부드러운 계란찜을 하기 위한 팁입니다. 참치액젓 한 큰술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 재료가 육수를 쓰지 않아도 계란찜의 풍미를 살려줍니다. 에궁, 색상이 너무 예뻐요. 잘 섞은 것을 랩을 씌우고 젓가락으로 구멍을 퐁 내주시고 전자레인지에서 2분 30초에서 3분 돌리시면 완성입니다. 참 쉽죠? 전자레인지에서 돌린 것을 가장자리를 젓가락으로 떼어주세요. 접시에 뒤집으시면 됩니다. 이 위에 갈릭버터 구이한 것을 강강수올레처럼 돌리시고 가운데에 갈릭 슬라이스 버터 구이한 것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맛과 예쁜 비주얼 담당하는 케첩이나 스리라차 소스 등을 취향껏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넓적한 그릇에 달걀찜을 하면 빨리 익기도 하고 위에 표고버섯이나 다른 채소를 데코하기 너무 좋아요. 대추를 가위로 가운데 부분을 잘라 실을 빼고 가위로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표고버섯 채 썰어 소금에 절여둔 것과 남은 버터에서 살짝 볶다가 버터가 적으면 올리브유 한 큰술 정도 추가해서 볶아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틈을 벌려 동그랗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계란 한 개를 깨뜨려 넣어주세요. 소금을 계란에 살짝 뿌려주시고 모양을 잡으며 익혀줍니다. 계란이 스며들어 모양이 잘 잡혀요. 더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면 올리브유를 더 첨가해서 튀기듯 구워주세요. 완성입니다. 바삭바삭한 표고버섯 대추칩을 계란 노른자에 찍어 드시는 맛이 정말 색다르고 맛있습니다. 바삭, 달콤, 고소한 맛이랍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D를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가 많은 재료예요. 골다공증에 안 걸리시려면 칼슘 섭취를 돕는 비타민D를 잘 드셔야 돼요.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은 에오고스테롤 성분이 햇빛에 말리면서 비타민D로 변환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D는 햇빛에서 얻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빨간 머리엔처럼 주름깨나 기미가 생길 수 있으니 표고버섯을 많이 먹도록 해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다른 좋은 영상 올렸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